풍선이 노는 것 같다 할까? 너무 멋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풍이 몰고 온 어떤 곳이 해운이라고 할까요?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강정마을에는 장마철에 특히 인기를 끄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만 물이 떨어지는 폭포인데요. 바로 엉또폭포입니다. 엉또는 제주방언으로 큰 웅덩이를 뜻하는 엉과 입구에 또가 합쳐져 큰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1박 2일에서 보고 알았는데 제주도 도착해서 여행 지도 같은 데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50m 높이의 깎아지른 기암 절벽과 울창한 천연 남대림에 둘러싸여 있어 보기 드문 장관을 빚어냅니다.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심지어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웅장한 물줄기가 느껴집니다. 평소에 메마른 바위 절벽이지만 많은 비가 내리고 나면 웅장한 폭포로 변신합니다. 때문에 야속하기만 한 태풍 소식이 엉또폭포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아무 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움이 엉또폭포의 매력이 아닐까요? 엉또폭포 마니아들은 태풍만 지나가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곳으로 모이곤 합니다. 비가 오면 여기 엉또폭포가 이렇게 흐르는 듯이 이제 쭉 물이 흘러서 이제 세계에 알려지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정착을 결심하게 됐고, 엉또폭포는 제주 토박이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명소였지만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은 엉또폭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폭포로 소개해 이제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줄을 서야 할 정도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엉또폭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굵어진 물줄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휴가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역시 태풍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한 한을 엉또폭포에서 보상받았습니다. 시원한 폭포수에 발을 담그니 한여름 누더기가 싹 씻겨 나갑니다. 여름에는 지금 제주 되게 처음 와봤는데 숲도 되게 울창하고 너무 좋고요. 공기도 맑고, 그리고 엉또폭포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 되게 차갑고 되게 추울 정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랑 물장구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를 보기 위해서 수차례 왔다 갔다 했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 모처럼 이렇게 태풍이 몰고 온 어떤 행운이라 할까요? 비를 많이 몰고 와서 이번 아주 좋은 구경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제주 날씨. 급작스럽게 비가 내려 어디를 가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엉또폭포로 발걸음을 향하는 건 어떨까요? 평소엔 볼 수 없는 웅장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